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이 되니 수해 연평군 남방 행렬에 일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북한군하고 휴전 이후에 첫 교전이 일어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가 99년인데 제가 1980년에 무장군 안전선을 치열한 같은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동화 장치로 해서 한 발에 이렇게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40년 수준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군이 전투를 하면요 외국하면 사람이 빽빽하게 붙어있어요. 네, 수문도 다 돌리니까. 근데 우리 해군은 외국 앞에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전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제1연평해전이 끝나고 그 다음날 김정일이가 평양군제 중국 배상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남조선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아니 사람도 안 보이는데 풍문기를 따라오고 말이야. 정확하게 고발사를 오는데 돈이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양 감정이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지상군도 말이요, 북한 지상군들이요, 정규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진중국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북한이 전방에서 이렇게 전선 돌파를 하려면 막 일단 포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포탄에 장난이 거울해가지고 3분의 1이 말이죠. 다 날아가다 다 떨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날아가가지고 3분의 2가 날아갔는데 거기 또 3분의 1이 신관이 부실해가지고요 틀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은 한 10% 정도가 목표 지점을 해서 날아갔는데 예? 중간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그 진격하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0%인데 0%. 그러니까 북한군이 진지 돌파 능력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대응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탱크를 못 모는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하고 하니까 계속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역들과 그러면 노병들 불러가지고 옛날 탱크 모는 사람 불러가지고 탱크를 대신 모는게 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 손댔습니까? 그 북한군이 지금 병사들이 몸무게가 몇 킬로 되겠습니까? 43.5킬로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43.5킬로인데 지금도 더 내려갔습니다. 이 중학생 한 중학 1학년 정도 평균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 먹고 체력이 약한 데다가 훈련도 부족하고 기름도 유로가 부족하고 어디 이게 저 응모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비특성공입니다. 핵, 미사일, 한생군, 저희 비대칭군, 절대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할 군무기를 보유해서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체제 유지를 하면서 공갈치 가지고 남한천하까지 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의 본질은 북한군의 제식 전력을 가지고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도 북한이 핵을 이번 보도해가지고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요. 핵무장이. 그 다음에 어제 SLBM까지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핵 ICBM SLBM까지 능력 다 꽤 구비했어요. 핵무장 그게 전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1993년에 북한의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이 와서 지금 몇 년 됐어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그다음에 1차 핵실험 한 지금부터 13년이 지났어요. 뭘 했느냐 이거야. 뭘 했느냐.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작년 4.7 판문점 연장회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1년 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북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보고했지 않습니까? 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북 정상회담을 시상식에 하고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대제를 한다고 북한이 발령됐습니까? 하나도 비핵화에 일부러 나간 게 없어요. 더 악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했는데 기나마도 어떤 사람이 없어. 제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철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합참에 초대 정보작전과장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이 과장 제가 참석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쟁만이 맞았습니까?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돌격하라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전략적 중심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전략적. 그런데 북한에도 전략적 중심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 중심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심을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 그 나라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죠. 이게 그라우드 얘기지 하는 얘기인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 이라크도 마찬가지. 미군이 이라크 전대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빨리 끝냈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상화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양국의 전략적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와야 되고, 교환비를 실수하고 가지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려 와서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독립을 하고 국가가 체제가 유지되고 말이죠. 생존해서 이때까지 분명한 그런 누구 때문입니까?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이 중요한 게 북한이 중요한 게 나쁜 놈들이지만 중요한 게 틀림없어요. 집중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파괴됩니다. 워낙에 한미동맹 미사일 개발한 것이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통일 많이 딱 이름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들 매진하고 전부 한미동맹에 동전선을 해야 된다, 타이틀 시대를 가야 된다. 예? 전부 한미동맹에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줘? 그럼 우리도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심으로 와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했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안 한다.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2004년에 휴전선에 설치됐던 대북 학생들을 죽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2011년에 천안함 사건 나고 다시 설치됐어요. 그 가동을 안 하다가 2015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목항질의 우리 병사와 다리가 날아갔어요. 최근에 그 전상이나 공상이나 논란을 맡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재영 상사가 전상식에 딱 하더군요. 제가 그때 저 북군 수호 메모리 한번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승희 북한님도 계신 내 분하고 같이 봤었는데요. 목항지뢰하고 우리가 한 게 아주 치명적인 그 보복을 하겠다. 한 것이 휴전선 학생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맞습니다.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왜? 김정은 최고리디씨 소위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굉장히 제대로 다 필요 없습니다. 나 붙여도 괜찮아요. 솔직히. 예. 근데 불만 안 되죠. 유지원 계속 압박을 하는데, 병행해서 완전히 북한 김정은 최고 리더십을 겨냥해서 공식적으로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진실의 개념을 북한에다가 프로젝션해야 됩니다. 투사해야 됩니다. 파도처럼 밀어들어야 됩니다.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고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다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야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만 김정은이가 그걸 못습니다.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게, 그리고 내가 불구성이 있는 게 있구나.
내 우승아 이래서 자체가 박살이 되겠구나.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구나. 내 말 전혀 안 끼겠구나. 내 영이 안 쓰겠구나. 아이고, 권력 이거 유지가 힘들겠다 하는 기만이요. 핵은 우리 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 동안 쓴데부터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기들 가지고 주민들이 안 알아버리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꼭 해야 된다. 굉장히 제가 지시하는 이 방법은 돈이 안 됩니다. 피를 안 내립니다. 쌍방에 피가 없어요. 내국 순순하니까 우리가 우리 주쪽에 피를 흘립니까? 파괴가 됩니다. 우리 쪽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북 공선 안에 들어있는 그 자유와 진실에, 즉, 북한 주민들이 박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역대 정부가, 특히 지금 문재인 대표는, 대북 공선을 못하게 합니다. 그 박상학 대표도 제가 잘 아는데, 그 그냥 어디, 수호다님에서 풍선 그렇게 키우기로 날리는 겁니다. 어제도 날린다 그러는데,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그 정도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할 리가 없지만은, 계속 안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부를 바꿔가지고, 북한 해방을 위한, 소위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넘어가도록, 그, 투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북한 시대에 부기됩니다. 반드시 부기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요 북한에 맡기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털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털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다 각성하는 순간이에요.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어요. 망명하든지 한국한테 부겨버리고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미국 실어 가던 거라든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라크 전 때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라크 전 개전 전에 이분은요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메시지 방문했어요. 야, 너 빨리 교만을 한국에라. 그건 너희 망한다. 계속 이러니까 처음으로 일하다가 계속 보니까 이게 실어야 됩니다. 그래 이라크군이 저항감 저항을 저항하려고는 구해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저항의 길을 개전 전에 이미 다, 말살시키라는 데라고 제가 이렇게 궁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무시, 제국이 되시는데요. 오로지 부시엔 크기만 동양에서 거의 피해를 많이 그리지 않고, 이라크에서 순식간에 이라크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라크 자유자치.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느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생긴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을 깼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보는 핵심을 한 것도 아니고 조선에서도 장군이 중군이 미사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 정찰기가 공에서 집같이 발견됐어요. 발견된 후로부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구사했습니다. 개천의 감으로 국민들을 다 무장시키고 일체 국민들에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13년 만에 당시 루스조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3년 만에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3년. 그리고 완전히 쿠바에 관련된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다시 철수해 가져간 게 55일 만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완전히 100%가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26년이 지나도 끝을 내기를 그냥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만한테 인정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결전의 의지로 무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사항전, 지금 광화문에 수백만이 되는 모의고까지 저도 광화문 관련 논을 이기 왔는데, 저 마누라가 귀신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무리하고 스킨 남치는 바람에 시대를 지속했다고 가고 가는 기분,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반응이 미안하게 했는데,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사진이 나갔대. 그런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광화문 광장에, 이 보송길이란다. 그 정도 계기를 갖고, 국민이 산업에서, 문재인 정부에 물 들면 우리 힘이 많습니다. 이만 남았습니다. 오늘 서울 치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